아, 이제 다 왔다. 아, 너무 배고프잖아? 얼른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람이 왔구나. 네, 엄마. 엄마,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안 그래도 가든 파티를 하려고 해. 파티요? 그게 뭐예요? 음식을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맛있게 먹을 거야. 와, 신난다. 파티를 하려면 뭘 준비하면 돼요? 다미는 엄마를 도와 요리를 준비하고, 다람이는 아빠를 도와 파티를 준비하렴. 네, 엄마. 다미야, 손질한 음식 재료 좀 갖다 줄래? 영차? 엄마, 음식 재료 가져왔어요. 여기다 좀 놔줄래? 자, 그럼 준비한 재료를 썰어볼까? 먼저 옥수수를 썰고, 호박도 썰고, 양파도 썰어야지. 준비한 재료를 불에 한번 구워볼까? 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먼저 장작이 필요해. 그 위에 불을 붙이면, 야! 불 위에 석쇠를 올려볼까? 옥수수도 올리고, 호박도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자, 안타게, 요렇게 치워볼까?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 옥수수도 뒤집고, 호박도 뒤집고, 양파도 뒤집고, 요렇게, 안타게, 양파도 안타게, 요렇게, 옥수수도 안타게, 옆으로 치워주고, 불고기 완성! 우와! 야채빵도 완성! 핫도그도 완성! 이야, 맛있겠다! 음식을 담을 접시를 준비해볼까? 불고기도 올리고, 야채빵도 올리고, 샌드위치도 하나, 둘, 셋, 넷! 핫도그도 다 올리고, 이야, 맛있겠다. 아빠, 다람이었구나. 파티를 준비하려면 뭐부터 하면 돼요? 먼저 재료들을 준비해 볼까? 자, 이렇게 먼저 탁자에 막대를 띄우고 파라솔을 얹으면 탁자 완성. 선반을 바닥에 놓고 받침대 위에 쟁반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 완성. 돌아가는 컵 받침대 위에 컵들을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탁자에 올려놓고 나머지 유리잔들을 하나씩 얹어볼까? 자, 머그컵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양동이에 얼음을 넣고 음료수를 넣으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지? 나머지 음료수는 쟁반 위에 올려놓고 유리잔에 수저를 넣어.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파티 준비. 끝!
음식들을 탁자 위에 올려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엄마, 그럼 이제 친구들 초대하면 돼요? 어, 그래. 친구들을 초대해오렴. 네, 빨리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미니야, 미니야. 어? 어디 갔지? 나 여기 있어. 어, 미니야.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파티? 같이 가자. 토리야, 토리야.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응? 파티? 좋아, 좋아. 그럼 얼른 출발해볼까? 그래. 토토야, 토토야.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파티? 그래, 좋아. 엄마, 친구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렴. 와서 같이 맛있게 먹자. 네. 우와,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우와, 맛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메인 요리를 열어볼까요? 짜잔! 우와, 불고기다. 맛있겠다. 자, 음료수 먹을 사람 손들어 볼까? 아빠, 저요! 저요! 그럼 우리 다람이! 자, 컵을 받치고 그 다음에 토리! 우와,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우와, 맛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파티하면 안 돼요? 그래, 좋아.